아,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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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새론? 김새론, 뭐, 어젠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잠깐 이제 그 어떤 사진을 이제 찍어 올리고 그걸 비싸겠더라고, 김새론. 예. 아, 김새론은 왜 이렇게 자꾸 병크를 터뜨리는지 모르겠어. 이게, 김새론 그래도 좀 뭔가 자숙하고 그러면은 어딘가에선 써줄 거란 말이지. 좀만 그때까지 좀 참고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지내면은 김새론급의 미모와 뭐 이런 그 연기력이면 나는 언젠간 그래 좀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 작년 12월 달이었어. 작년 12월 달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 났었죠. 예.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이 아니네. 뭐, 변호인단 쓴다, 뭐, 카페 사진 올라오고, 뭐, 이런 그, 홀덤바에서 발견이 됐다, 뭐, 이러면서, 뭐, 포커 치고 그랬다, 뭐, 그래서, 지금 알바를 하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게 감성팔이가 아닌가, 생활고로 인해 저런 사진을 올린 것이 아닌가? 아니다. 카페 알바 사진 거짓 논란. 예. 업체에서는 김새론 양쓴적 없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친구 도와주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그 의도가 너무 그냥 좀 보인다. 그런 거였고 이제 그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생계를 꾸린다는 김새론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 점입 가격으로 저 굉장히 좀그좀 비호감? 이 비호감 게이지 예 엄청 쌓았죠. 요때 지금 레인지로버 타고 변압기를 박아갖고 요거 다 보상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 행보가 다 뭔가 더 나락으로 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줬단 말이지. 김새로운 양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이런 거였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친구 도와준 건데 올렸다. 그 타이밍에 그거 올린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 여기도 이 나오잖아. 작년 12월 달에 김새로운 관련 모든 자료 이렇게 요약돼 있는 요약본에 나오잖아. 조용히 1년 자숙했으면 그냥 복귀할 것일 텐데 완전 이미지 바닥지금. 사람들도 답답한 거야. 역대급으로 X 같은 대처였다. 근데 이제 그 어제 예, 그저 인스타그램에 이거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김수현 지금 뭐 드라마 잘 나가고 있죠? 드라마 이름 내가 잘은 모르는데 본적 없어갖고 예, 그요 이렇게 얼굴 맞대고 찍은 이 굉장히 뭔가 연인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업로드를 했어요. 올렸다가 비싸 그랬어. 비싸.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김수현 팬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 김수현 팬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이런 느낌이야. 얘 뭐야? 너무나도 뜬금포로 이게 올라왔어. 아,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나 인스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사진을 잘못 올릴 수가 있어? 가끔씩, 뭐, 연예계에서, 뭐, 연예인들, 뭐, 사진 잘못 올라와가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러지만, 잘못 올릴 수가 있나? 사진 업로드 하는 게?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다. 아, 근데 이제 로그아웃을 한줄 알고 계정을 갈아탄 줄 알고
야, 그럼 진짜 이런 그 연예계에서도 계정 한개 공식 계정이 아니라 비공개 계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느낌으로, 로그인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을 해야겠네. 비기에다 올리려고 했다가 이제 실수를 했나 보네. 아무튼 뭐그 의도를 떠나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OTT 저 사냥개들인가 거기에 김새로운 나왔던 거 통편집했다고 하던데 분량이 원래 더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또렷한 활동하는 모습이 없어서 자숙하고 있고 뭐 따로 뭔가 또 준비하고 있고 연기 레슨 받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게 올라와 버려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올렸는데 소속사에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소속사에서 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둘이 분명히 사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소속사 대처 그 소속사 입장문이 있는데 이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은 안 사귀는 것 같아. 니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저 둘이 찍힌 사진이 꽤나 옛날이야. 보면은 입장문 보면은 진짜 안 사귀는 것 같고 둘은 지금 관련이 없어. 왜냐면 금일 김수현 씨 사진 배포에 관한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둘이 열애설을 뜬 것은 사실 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이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김새로운 씨의 이런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제발 피해 주지 말고 떨어져 나가라 이 뜻이야. 소속사에서 김새로운을 뱉었거든. 음주운전 때문에. 해당 사진으로 인해 배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훼손을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법률법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루머 축축성 글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충분히 좀 친하면은 찍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는데? 둘이 얼굴 맞대고 찍을 수 있지 않아? 누가 너랑 친해서 맞대고 찍은 적 있음이라고 물어보는데 또 그렇게 친구 없는 말투 쓰면서 비열하게 나 깎아내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비열하게 나 깎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 인싸들의 세계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거야, 충분히. 얼굴 맞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난 이거 절대 연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오동사이야, 오동사이. 그리고 좀 여자애들 성격 중에 그런 성격 있어. 좀 이렇게 쾌활하고 약간 털털하고 성격이 사내스러운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뭐 팔짱 끼고, 팔짱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애들 팔짱을 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진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야. 인싸들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법한 그냥 오동사이야. 이 사진이 오동사이라고 너무. 근데 김수현 존나 섹시하게 생겼다. 도화 넘치게 생겼네. 입술 좀 보소. 오동사이라고 난 너무 느낌이 이제 난다. 뭐요? 코트님 가끔 너무 쿨한 척 하신다. 그런데 블랙 드릴게요. 저 비열하게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라 그랬죠. 예.
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저를 메신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는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야.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인 사진 같아요? 어? 아니 둘이 나이 차이가 꽤 있는데? 아니 왜냐면 김수현이 나랑 동갑이야. 방구석 무말랭이 특 여자랑 살만 닿아도 심장 부여잡음. 아니 어 김수현이 나랑 동갑이야 여러분들. 아니 형보다 한 살 적어요. 아 나보다 한 살 어리니? 네 88년생. 아 그래? 김수현이 워낙 동안이어야지.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김세론이 참 그렇다. 아쉽다 진짜. 어, 그치? 왜 판도라의 상자를?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김세론이 만약에 이게 실수였어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은 이 행동의 행동 때문에 연예계 저 업계에서도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아. 저 김수현 지금 한창 주가 올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막 어? 열심히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이 앞길에 너무 저기를 주는 게 아닌가. 어. 내가 어제 소수사 대표가 전화 한번 했을 것 같은데. 어, 야 세론아 어떻게 지내니? 야 뭐야 왜 그래? 어 죄송해요 저는 그냥 비공개 계정인 줄. 그랬어도 어 꺼진 불도 다시 봐야지. 너 이 업계 모르니? 세론아 왜 그래?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복귀 시기만 늦춰지지 않겠니? 세론아 뭐 이렇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워. 그지? 근데 여러분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야. 김새로운 저 뭐야 변압기 부수고 뭐 레인지 로봇 하다가 그 음주해가지고 그 변압기 부수고 막 그랬어도 그거 소송 이렇게 하고 뭐 하는데 그거 저기 변호사 변호 초호화 변호단 꾸려갖고 했잖아 그것도. 어 그런 거 보면 연예인 걱정할 거 아니긴 해. 나는 걱정한 게 아니. 나는 이제 김세론을 걱정한다기보다는 김세론의 능력, 김세론의 연기, 뭐 어 어리고. 그냥 사실 저 음주 했을 때 그냥 독이자 받고 그러고 이제 조금 좀 저 어 조용히 있었어야 됐다고 봐. 근데 고세를 못 참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막 어 메가커피 알바 사진 막 이런 거 올리고 하니까 사람들 열받지 뿔나고 의도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니까 어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사실. 넘어갑시다.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또 배고프네. 아 배가 또 금방 꺼져버리네. 고딩 엄빠
봤던 것 같기도 하고. 13살 연상 남편인데, 밥 먹다가, 야, 물, 아이피 뭐지? 컵라면 대기 중입니다. 아, 다미안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국 없냐? 더워 죽겠는데 국은 있어야지. 아니, 남자분 주둥이 보소. 아, 나도 이렇게 좀 생긴 거나 뭔가 뭐 좀 인상이나 이게 잠깐 캡처되는 이런 표독스러운 모습 때문에 편견 가지면 안 되는데 주둥이 너무 나오셨다. 아,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좀 비열하게 좀 깎아내리면 안 되긴 하는데 말투부터가 참 고맙잖아. 복조가리가 없으시네. 13살 어린 와이프 데리고 살고 그러면은 조금 살갑게 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국 끓이면 또 덥잖아. 아우, 착하다, 와이프가. 국 끓이면 또 더워지잖아. 난 그래서 국 안 끓인 거야. 나 국 없으면 안 먹는 거 몰라? 하 아저씨가 우리 집 왔으면 죽었다 이러네. 예. 더 줄까? 이러네. 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저기하게 한다. 그러니까 둘은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지? 예. 이 둘은 사랑이 없어. 하, 이래서 결혼하기 싫은 거야. 사랑이 이제 빛바래지고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언제나 서로를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언제나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가 돼도 정말 그 미천을 다 드러내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부부 사이가 돼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봐. 자, 넘어가고. 어떤 유튜버가 그 호국요람, 저 논산훈련소 앞에 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겠다. 논산훈련소 앞에 있는 식당들은 사실 이제 그 저 국군 장병들, 예, 그 등쳐먹는 느낌이 좀 있다. 예, 뭐냐면 이제 굳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주니까. 보통 가족 단위로 이렇게 그 신교대에 들어가거든요. 가족 단위로 신교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밥을 일단 먹어. 아들 그래도 저 꽤나 오랫동안 못 보니까 군대 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한단 말이야. 이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이려고 먼 길 왔으니까, 논산이 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먹이려고 그 먼 길 와가지고 고기 같은 거 먹이고 배부르게 맛있게 마지막 싸제 음식 먹이면서 아들과의 그 잠깐의 작별을 고하는 그 부모들의 그 입장,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 있으면 이 논산훈련소 앞에 있는 이 식당들이 그래도 좀 요리를 좀 맛있게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별점이 평균 별점 3.0에다가 입대할 애들 등 쳐먹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2021년 9월 13일 아들의 군대 입대 때문에 밥 한 끼라도 먹이고 군에 보내려고 하는 건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닐까요? 4인 가족이 들어가서 갈비탕 시켰습니다. 국물은 너무 짜서 먹지도 못하겠고 고기는 냄새가 나서 씹지도 못할 정도로 역겨운 냄새로 결국 아들 군에 입대하면서 밥 한 끼도 못 먹이고 갔는데 아들 보내고 다시 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곳이에요. 아무리 한 번 오는 손님 맞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 입대시키면서 굶고 보냈다는 미안함이 더 커서 후기 남깁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 중에 최악이구나. 삼겹살 1인분에 14,000원입니다 콜라 한 개 2,000원입니다 서울 삼겹살 시세에 맞먹는 가격입니다. 온통 비계 덩어리다. 5분의 1을 차지하는 비계. 근데요, 제가 뭐 편들어주고 싶은 건 아닌데, 그 비계가 많이 껴있는 부위를 또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스샷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예. 네. 저도 삼겹살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삼겹살 있어요. 젓가락은 얼룩이 아니고 대놓고 이상한 찌꺼기가 묻어있다.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되죠. 예. 이런 건 아주 그, 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예. 이런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먹다 보니까 현타 오더라. 동치미가 맛대가리가 없다. 물만 나는 동치미. 입소하기 전에 이 삼겹살 먹는다면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속상하실 것 같은데. 자, 다음 백반집. 한우라서 그런지 싸지도 않음. 1인분에 18,000원. 소불고기 백반이 18,000원이야? 가격대가 좀 있네. 밥을 한 입 먹었다. 근데 오래된 밥이구나. 이런 것들. 그릇에 찌꺼기 묻어 있고. 반찬이 제일 최악이라고. 비싸고 짜고 맛없다. 짬뽕 8,000원. 결론은 맛대가리 없다. 진짜 맛이 없고 반찬 완전 쇼크. 여기 맥도날드 하나 생기면 대박 날 것 같다. 야, 나는 그래도 맛있는 거 잘 먹고 갔구나. 내가 저기 09년 군번이에요. 저는 이제 102보충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갈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랑 부모님이랑 해갖고 갔어요. 예. 가가지고 여자친구, 나, 엄마, 아빠 이렇게 네 명이서 가가지고 저기 고깃집 갔거든, 우리도. 근데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 논산은 진짜 맛대가리가 없나 보다. 102보충대 춘천. 예. 여친 있는 척 역겹다 고트야. 나가. 나가. 야,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다. 특히 소불고기가 말이 안 된다. 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입대전에 다 맛있게 먹거나 행복하지 저건 너무 마녀사냥 아닌가. 근데 논산훈련소 앞에 있는 식당이라면 그럴만하다고 봐. 알아서 손님 계속 한 트럭씩 오는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막 뭐 성실하게 뭐 빡세게 뭐 뭔가 할 필요가 있을까?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고기 먹어주고 저기 하는데 어차피 한 번은 손님이고 자연스럽게 나태해질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2,000만 원 사기 먹었다고? 돈놀이 하신 거야, 뭐야?
2천만 원을 자기들한테 주면 두 달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겠다 뭐 이랬나 봐. 강남경찰서에다가 이렇게 그 했는 저기 했는데 사건 종결 다른 경찰서 가라. 우리 일이 너무 많다 그랬대. 그 사이 박씨 일당은 강남 사무실도 빼고 사라졌다고. 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 경찰서 갔다가 일도 너무 많고 요거 그 저기 그 사건 취소하는 거 좀 해가지고 딴 데다 저기 의뢰 저 해라. 딴 데다 신고해라. 고소장 접수해라. 그래가지고 강서 경찰서로 갔었는데. 강서경찰서에는 강남경찰서에서 본인이 사건 종결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 종결시키고 같은 사유로 둘 다 안 받은 거지. 이런 거 참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다. 난 할머니가 돈놀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사기를 당했네. 저 노후 자금일 텐데. 아휴.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고요. 자, 요거 뭐냐면은 그 저기 안산 선수 논란에 이제 그 SNL에서 안산 선수 논란 관련해 가지고 그 저 풍자를 또 했어요. 자. SNL에서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남초에서 해석하는 것과 여초에서 해석하는 게 좀 달라. 보세요. 일단 뭐라고 풍자를 했는지. 그러니까 나도 간발에 오도짱이 땡기네요. 잠시만요. 일본술 마셨다고 매국노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리는 실패하면 개밥, 성공하면 오마카세 아닙니까? 저는 매국노 아닙니다. 오마카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자꾸 하니까 야마수. 매국노. 여기서 그냥 심하게 합시다. 저는 매국노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패러디? 패러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걸 보고 이제 남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안산 늘 돌려가는 정두광 해가지고 시원하다.
남초에서는 안산 저격 시원하다 이러는 중. 그래서 이제 뭐 펜코 내에서 이제 흐르는 기류는 여초 발작 버튼 온. 쿠팡까지 불매할 수 있냐 니네? 과연? 돌려까는 게 아니라 대놓고 깐 거잖아. 아가리로 애고간 여초에서 발작하겠네. 돈 안 드는 일이 누구보다 열심인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롱을 했다는 거지. 속 시원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무명의 덕후라는 곳은 이래서 리터러시가 중요해. 책 좀 읽고 문맥을 좀 파악해. 지들 비웃고 있는 건데 저걸 이해 못하고 쪼개네. 지능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신기할 지경. 숨은 어떻게 쉬는 거야? 숨 쉬는 방법도 모를 수 있는데. 니들 비웃는 거잖아 등신들아. 어? 쪽에서는 안산 선수 주장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두광에 빗댄 것이라며 오히려 안산을 옹호하고 욕한 사람들 저격한 거라고 해석하나 보. 그러니까 오마카세 뭐 저 매국노 아닙니다. 저 매국노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 메신저가 이 정두광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패러디가 아니고 그 자체가 오히려 니들을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두광이란 캐릭터가 대다수의 2030 인셀 남성들 이라는 거잖아. 근데 저 누가 봐도 안산 저격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니 누가 봐도 안산 저격한 거지. 아니 그렇지 않나? 요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혼 1년 차가 말하는 장단점. 이혼한 지 1년이 됐을 때. 단점. 악몽 꿨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움. 이게 단점이지? 악몽을 꿨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움이 아니라 악몽을 꿨다가 깼을 때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구나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찬물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바로 다시 꿀잠 자는 것이 보통인데, 나는 잘 모르겠네. 다음, 애기가 너무 보고 싶고 애한테 미안함. 이거 완전 인정. 이거 완전 인정일 것 같아. 둘이 사랑해갖고 사랑의 그 결실이 애긴데, 이거 너무 인정이야. 부모님 뵐 때마다 죄송해서 항상 밝은 미소로 씩씩한 척함. 그럴 수도 있겠다. 명절 때 친척들 보기 좀 민망함. 그럴 수도 있겠다.
친구 및 회사 부부 동반 불참 가장 크다고 봐. 이게 5번이 가장 크네. 그 친구들끼리도 이제 결혼파들이 있고 그 기혼자들 미혼자들끼리 나뉘어. 기혼자들은 친구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부부 동반으로 막 이렇게 논단 말이야. 왜냐면은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100% 집에서 와이프가 막 연락 막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부부끼리 술 먹자, 부부끼리 나가자, 부부끼리 같이 놀자, 집에 있는 와이프가 바가지 긁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부 동반으로 이제 막 논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그 미혼 친구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미혼 친구들 미혼 친구들끼리 노는 거고. 그리고 한 다리 건너 아는 지인들 이혼 소식 물어보고 잘 살지 물어볼 때 애매함. 아, 그때 아픔이니까 괜히. 그 약간 나도 이제 방송하면은 이제 뭔가 내가 그 내 허물들 있잖아. 막 그런 것 때문에 악악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혼이 뭔가 나한테 하나의 그 허물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입장이 되는 거야. 악악 이렇게 하게 되는. 야, 이혼은 확실히 허물 같다. 이렇게 보니까. 장점. 나의 드림카를 소유할 수 있음. 나의 집을 하나는 옷방, 하나는 헬스방으로 꾸밀 수 있음. 집 가면 누워만 있어도 행복한. 취미생활이 많아지면 눈치 볼 일이 없음. 금전적 여유가 생김. 그 땡땡년을 안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 장점이 많네. 이혼하고 후회하는 부분은 없나 보다, 거의. 뭐 제가 안 다룬 거 있을까요?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 휴방을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 다 본 거 같은데, 그죠? 요거 봤어요? 곱창 세척하는 거? 예. 이제 곱창 같은 거 그만 먹긴 해야 돼. 별로 좋아하질 않아. 나도 곱창 안 먹게 되더라고. 건강에 진짜 안 좋아. 기름 덩어리 그 자체라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예, 안 봐도 될 듯.